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와 아빠들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 인천의 한 제빵학원. 아빠와 아이가 스패츌러를 이용해 생크림을 케이크 곳곳에 바릅니다. 생크림이 담긴 짤 주머니로 케이크 윗면을 예쁘게 꾸며나갑니다. 아이들이 달달한 과일로 케이크를 장식하고 산타 모양의 초를 꽂으니 보기 좋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기쁘기만 합니다. 케이크 만든 게 재밌었어요. 아빠랑 다음에 또 와서 케이크 또 만들고 3세부터 9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천 아빠 육아 천사단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반응이 뜨거워 프로그램 신청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빠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는 반응입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유아기 때 아이들과 아빠의 좋은 추억이 많다면은 아이가 성장해서도 아이와 아빠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유의미한 날이라서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어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를 높이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 유대감을 쌓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마지막 행사고요. 인천 아빠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갖고 우리 애들이 아빠와 함께 자기만의 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활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녀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아빠와 자녀 모두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